안녕하세요. 코츠코츠 다노시무 한국어 히마와리 데스. 오늘은 한국어의 인용문을 소개할게요. 인용문에는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이 있는데요. 직접 인용문이란 문장이나 생각 또는 누군가의 말을 따옴표 안에 넣어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옴표 뒤에 라고 하다 또는 하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간접 인용문이란 문장이나 생각 또는 누군가의 말을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으로 따옴표 안에 문장의 종류, 시제, 품사 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헤라체 뒤에 고하다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인용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인용문을 배우기 전에 직접 인용문의 예를 볼게요. 있지, 다나카상가 아시다 난지니 기마스카? 또 기기마시다. 다나카 씨가 내일 몇 시에 와요? 하고 물었어요. 니, 센세이와 와타시니 요크 데키마시다. 또 호메테 그다사이마시다. 선생님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상, 오미세노 히토가 ここに 주차 시나이데 그다사이. 또 이이마시다. 가게 주인이 여기에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この 페이지와 이치반 사이고니 미나상가 후쿠슈시데 그다사이. 소레데와 간세츠와 호우노 케이타이오 미테미마쇼. 간접어법의 종결어미는 아주 낮춤 말, 헤라체 뒤에 고하다를 붙였습니다. 쯔마리 다메구치 플러스 토이유. 소레데와 헤이조문카라 이키마스. 메이시와 이라고 말하다. 도시와 니은다 는다고 하다. 케이오시와 다고 하다. 스베테노 가코케이와 앗엇 했다고 하다. 미라이야 세이소크와 니을을 거라고 하다. 쯔기와 기몬분 데스네. 미시와 이냐고 묻다. 도시와 냐고 하다. 케이오시와 냐고 하다. 스베테노 가코케이와 앗엇 했냐고 하다. 미라이야 세이소크와 을 거냐고 하다. 쯔기와 간유분 자고 하다. 메이레이분 으라고 하다. 소레데와 次の 문을 간접어와 호우니 가에루 렌슈오 시테 미마쇼. 선생님께서 물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센세이가 와타시니 나마에와 나니카 또 다즈네라레 마시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박용준이 대답합니다. 박용준입니다. 박용준도 모시마스.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스시와 한국어 대 난토 이마스카? 스시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스시와 한국어 대 초밥도 이이마스. 스시는 한국말로 초밥이라고 해요. 초밥이라고 해요.
친구가 말해요. 가족이 부산에서 살아요. 도모다치가 가족과 부산대 순대이루또 유다. 친구가 가족은 부산에서 산다고 했다. 산다고 했다. 친구가 말해요. 저는 부산에서 살지 않아요. 카레와 부산대 순대이나이 소우데스. 그는 부산에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딸이 물어요. 오늘 바쁘세요? 무스매가 교 이소가시이노까 또 기있다. 딸이 오늘 바쁘냐고 물었다. 바쁘냐고 물었다. 엄마가 대답해요. 아니, 바쁘지 않아. 오카하상와 이소가시쿠나이 또 고따했다. 엄마는 바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바쁘지 않다고 대답했다. 딸이 물어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娘が 週末に 何をしたのか? と 聞いた. 딸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었다. 뭐 했냐고 물었다. 엄마가 대답해요. 백화점에 쇼핑 갔지. 오카하상와 데파토니 쇼핑근이 있다요. 또 고따했다. 엄마는 백화점에 쇼핑 갔다고 대답했다. 쇼핑 갔다고 대답했다. 엄마가 물어요. 언제 집에 올 거야? 오카하상가 이츠 이에니 가에르노까? 또 기있다. 엄마가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었다. 올 거냐고 물었다. 아들이 대답해요. 다음 달에 갈게요. 무스코와 라이게츠 카에르토 고따했다. 아들은 다음 달에 갈 거라고 대답했다. 갈 거라고 대답했다.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을 내일까지 끝냅시다. 부쪽가 고노 시고토 아시타마데니 오와라세요 또 이와레마시다. 부장님이 이 일을 내일까지 끝내자고 하셨어요. 내일까지 끝내자고 하셨어요. 동료들이 말해요. 여름 휴가 때 한국으로 여행 갑시다. 노료다치가 나츠야스미노도끼 한국에 여행이 이코우토 유테르. 동료들이 여름 휴가 때 한국으로 여행 가자고 한다. 여행 가자고 한다. 친구가 말해요. 더울 때는 테니스를 치지 말자. 도모다치가 아츠이 도끼와 테니스오 야메요우또 유다. 친구가 더울 때는 테니스를 치지 말자고 한다. 치지 말자고 한다.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아침 8시까지 출근하세요. 샤초가 아사 8시 마데니 출샤 시나사이 또 이와랬다. 사장님께서 아침 8시까지 출근하라고 하셨다. 출근하라고 하셨다. 의사가 말씀하세요. 다나카상, 항상 음식을 조심하세요. 이샤와 마타시니 이츠모 타베모노 오 기오츠케나사이 또 오시아루. 의사는 저에게 항상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의사가 말씀하세요. 다나카상, 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이샤와 와타시니 히도이 운도와 시나이데 또 이와레루. 의사는 저에게 심한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지 말라고 하신다. 次は命令文ですが、動作の結果が話者に及ぶ時の例文ですね。손님이말해요。여기물좀주세요。お客さんは私に水をちょうだいとおっしゃる。손님이저에게물을달라고하신다。물을달라고하신다。次は動作の結果が第三者に及ぶ時の例文ですね。친구が말해요。이피자는아이들에게주어라。友達が私にこのピザは子供たちにあげなさいと言った。친구が나에게이피자는아이들에게주라고했다。아이들에게주라고했다。여러분숙제입니다。한국어니나오시테구다사이。이지これは日本語で何と言いますか？に毎日新聞を読んでいると言いました。3その話を聞いたそうです。4. 雨が降っても行くと言いました。5. 雨が降ったら行かないと言いました。6. 友達が助け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그럼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럼오늘은여기까지。다음시간에또만나요。チャンネル登録といいねを잘부탁해요。안녕。